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민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혹시 종목을 바꿔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오플로우요. 예? 네? 이오플로우. 아, 이오플로우 사셨어요? 아, 최근에 이거 많이 예. 움직였는데 이거 무서운 종목 아니에요? 23,000원대인데요. 예. 30%를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예. 멘토님이 네. 그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예.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 네. 15,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가다가 쭉 밀렸죠. 쭉 빠지는 거 제가 한 20,000원까지는 보지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네, 네. 아, 저랑 상담했었어요, 이 종목이요? 예. 아, 그래요. 다행이다. 바닥에서 찍고 올라와서. 네. 네. 그런데 지금 빠질 18,000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네. 지금 매도 다시 매도를 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네, 네. 그 20,000원까지 좀 더 네. 갭을 메울 건지. 네. 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300원. 아, 비중은요? 30%. 30%.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죠? 예. 많이 그러니까 이까지 왔는 것도 네. 좀 좋아요. 근데 네. 네. 20,000원까지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네. 네. 제가 그때 15,000원에서 네. 20,000원 사이에 매도 쳐라는 게 네. 1차 매도예요. 1차 매도. 아니, 1차 매도예요. 괜찮아요. 아, 이제 꺾어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 종목 이슈대로 많이 움직여요. 예, 이오플로우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 패치 막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예, 임상에 대한 승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이제 강하게 네.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매집이라고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네. 떨어지면 더 중요한 거는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가 봤다는 거, 거래가 많다는 거는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온 거고요. 거래가 나갔다는 네. 거는 뭔가가 악재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네. 보면 이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왔고 저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종목은 한 15,000원에 이제 1차 이제 매도가입니다. 거기 맞고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네. 매물이라 그러는데 이 매도의 물량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꺾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네. 얼마에 매도를 잡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 이번에는 이 갭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네. 이 갭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저항대라 그러잖아요. 여기 봐봐요. 파란 선. 네. 이 파란 선이 네. 뭐라냐면 이게 120일의 저항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네. 거는 이제 가격에 부딪히는 거예요. 가격적 여기 맞고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인데, 이게 이제 저번 주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면 여기 네. 종가 있죠? 네. 여기 종가보다 요 위에서 딱 끝났죠? 네. 여기 보면 여기 전주의 종가보다, 이번 주 종가가 더 요 위에서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 종목은 다음 주 한 번 더 튈 거예요. 종가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의미하냐면, 이 끌어올리는 이런 가격에 이 세력의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밑으로 안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위쪽으로 틀 수 있다는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꼭대기가 얼마였냐면 18,000원이잖아요. 여기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잘 봐요. 여기 넘어가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 못 넘어간다 그러면 다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18,000원 못 넘으면 팔고? 네. 18,000원 넘어간다. 넘으면 그러면 반쪽도 줄여서 끌고 가요. 네. 아, 끌고? 끌고 가보세요. 아. 네.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18,000원의 변곡점이에요, 이 종목은. 아. 거기 이제 저항대가 네. 있는데, 그 센 저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한 번 더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위로 칠 거예요. 그때 잘 정리하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건강하시고요.